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밖을 밖을 봐봐요. 밖을 눈이 왔어요. 약간 이 얘기는 좀 해야 돼. 이 눈썹과 이 눈인데 이제 제 여자친구가 눈썹이 약간 좀 지저분하다고 왁싱을 받자 그래서 왁싱을 받은 건데 그 사장님께서 여자만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조금씩 자르더니 좀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자르더니 이만큼 자르더니 이렇게 자르더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간신히 막 둘이 뭐 대칭이 맞는다니 뭐니 막 그런 소리 하면서 어우 너무 이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유리 깨고 왔어요. 제가 거울 깨고 왔어요. 물론 상상으로만 눈탱이 밤탱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눈탱이 밤탱이. 게다가 지금 수염을 왜 내가 안 밀었냐면 예예예 I'm in the mood 감정에 빠졌거든요. 오늘은 좀 수염을 안 자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야 이거 보세요. 어디든 미국에 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갱이 오나 뺀 적이 없어요. 나 실전일라 도망치는 법 모른다. What's up, man? 제 친구입니다. 어 그래. 어 오. Oh, you look like snow. 밥 먹었어? 어 그래. 헛짓거리 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남자다운 남자. 모습을 오늘 보여줘야겠어.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제가 얼굴이 되게 작고 피부도 좋아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봐요. 쉣! 여러분들도 제 깜짝 핸드폰 집어 던진다니까. 오해하고 계신데 저 기분은 안 좋아요. You hurt me. You hurt me? You hurt me. You hear me? 아침은 좀 더 훨씬 더 가볍게 먹어야겠다. 짜잔! 하나 구입했죠. 많이 팔네. 블루베리를 한 요 정도? 정수로 한 컵.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밀크 맛. 이거를 딱 두 스쿱으로. 두 스쿱. 크리에이트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5g씩 먹기 때문에. 이 파란색 색깔 나는 과일이 그렇게 좋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갈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컵보다는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설거지 양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 저는 차가운 물 잘 안 넣습니다. 이건 팁이에요. 왜냐면 단백질이 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가운 물로 먹으면 빨리 마셔야 되는데 빨리 못 마시잖아.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 좀 하고 있다가 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여왕 토큰을 모으고 있어요. 1,000원. 근데 이게 2,000원이 필요하잖아요. 2,000? 2,000이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질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내가 이제 그 해보려고 휴대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공인인증서가 뭐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번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결제 실패를 왜 한두 초가 거기에다가 넣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전화할 겁니다. 전화 RP 관련해서는 어디에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 모든 문의는 홈페이지 1대 게시판 통해서 문의가 가능하세요. 아 이 통화로는 안 됩니까? 네 유선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아. 한 달 한두 초가 이렇게? 불? 저 일단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밥 먹는 거죠. 장충동 왕족발보쌈 1588-9-3300 얼쑤! 요렇게 올려가지고 쌈장을 요렇게 바르고 마늘을 요렇게 얹어서 청양고추를 살포시 올려놓고 아, 노래 부를만 하네. 장충동 왕족발보쌈. 아,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툰드라 지역 같네. 일단은 지금 와우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미키스 아 살아있어. 저번에 내가 50kg로 17개 밀었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거 언급 아무도 없대. 덤벨 벤치프레스 2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돌 도림 도림. 와 이거는 얼마나 지금 단단할게요. 더 힙한 느낌에다가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딴 따라다 다. 18개 했다. I'm proving right now. 나 증명하고 있어. 지금 꽤나 됐는데 하체 훈련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마란 크루를 하거든요. 촬영이야. 촬영을 두 달 동안 했는데 그 나중에 공개되겠지만 하체 훈련은 이제 그 크루랑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체 훈련인데 지금 20개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개를 하기 위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체육관에서 할 거고. 아니 이게 안 빠지더라고. 네, 뭔지 왜 그런지 알아요? This is the real shit right here. This is the real shit. You know? 이거 real shit. Real shit right there. 임기응변 베이비 임기응변. 아 발꼬락 시려. 씨 마지막 가슴 운동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워랍. 아 좋아 씨발. 홈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왜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을 못 하시니까 인스타로 질문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대요. 학창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본인 문제, 사회 문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좀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그래요. 본인에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외적인 것에만 계속 핑계를 대시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제가 이제 무술 컨텐츠도 많이 했잖아요. 칼 들고 오면 무조건 뭐 도망가야 한다. 맞는 얘기지만 칼 들고 오면 뭐 무조건 죽을 것이다. 약간 좀 그런 의견이 되게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칼 들고 온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도망갈 곳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돼요? 진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 칼과의 연말을 한 그 무술 혹은 뭐 무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배울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뭐 칼 든 사람한테 무조건 안 돼. 뭐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이미 그렇게 단정을 지어놓으신 분들이면 말 그대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배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데뷔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 근데 그 공부가 절대 허투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경 요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단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공평하지가 못해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때요 지나간 것은 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연어 볶음밥을 해 먹읍시다. 연어 볶음밥은 헬스인의 꿈에 꿈. 왜 그러네 이거? 어?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패션인가? 어? 이상하네. 왜 이러지? 야, 이거 옷이 왜 이러냐?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요. 옷이 왜 이러지? 뭐야, 손목은 패시브잖아. 야, 개지린다. 먼저 카놀라유를 집어넣습니다.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도 풍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바삭 볶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좀 있다가 밥이랑 볶아 먹을 때도 그 식감이 좋고 어느 정도 익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셔져요. 한번 부셔줍니다. 오늘 첫 탄수화물이죠. 닭볶음밥을 집어넣고 볶는 법은 이렇게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딱 떼는 거예요. 앞으로 딱 떼요. 앞으로 딱 떼요. 이렇게. 그렇죠? 퍼서 파김치를 싹 올려놓으면 버터풀 야도랑 비전트 또 가스. 자, 이제 단백질 third time 먹고 나는 오늘 세 끼를 먹었지. 그러면 두 끼가 남았지. 3시간 후에 네 끼를 먹을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끼를 먹지. 예, 이게 바로 HK. 예, 난 말 없어도 킹이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아, 뭐 아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끼니를 두 끼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벌크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난 지금 전혀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 결과 쌓을 수 있는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먹어, 칼로리를 많이 해서 열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을 연료를 채워서 열을 내야 돼. 난 난로가 돼야 돼. 난 난로. I'm not like a Nalo, I'm a hero, I'm a hero, I'm a hero. 냉장고에 우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이들이 바래 어때 이아리스레 어때 아나라 지려 올리트비 어세이 뒤열리야 올라리야 룰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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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났으니까 이걸로 먹어야지. 그런 이제 그런 체질이라 그러죠. 살 잘 안 찌는 체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육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 살 찌는 거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두고 저는 하루빨리 back to the hip gag.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마랑 TV 그 컨텐츠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장애물도 생겨서 지금 이 영상 전에도 아마 영상이 많이 못 올라갔을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와우. 이 소고기에
삼각살인데 삼각살. 아 뜨거. 고기를 퍼서 이렇게. 아. 녹아! 후추와 함께 춤을 추어. 아 뜨거! 아. 몸이 나쁘거나 식욕이 하나도 없을 때 항상 먹는 건데 같이 속절지예요. 향이 와우. 아. 이게 같이 속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같이 속절이에요. 같이 속젓. 아까만 해도 와 밥을 어떻게 먹나 했는데 소고기 그리고 밥 같이 속젓까지 속젓까지 있으니까 와 그냥 밥이 막 솔로 넘어가네. 솔로 넘어가. 마지막. 자 마지막은 같이 아.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은 단백질, 뭐 같이 먹을 땐 같이 먹고 좀 즐기면서 좀 먹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을 찾으셔서 공부하시고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건강 찾으시고 또한 좋은 몸매 찾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찌는데 목표가 있으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K 홀스킹 예예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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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